자, 7월 27일 수요일 현재 몸 상태입니다. 체중이 조금 더 줄었을 것 같네요. 월요일보다는. 자, 그러면 자, 확인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스도 마주스입니다. 얼린 바나나, 마, 견과류, 저지방 우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아침 8시 28분. 오늘 조금 늦었네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침 식사에 대해서 질문 받은 거를 답변을 드리자면, 뭐, 아침에 탄수화물을 안 먹고 운동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아침 주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바나나, 마, 우유, 그리고 견과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바나나나 마 같은 경우는 거의 주로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우유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이 제품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칼로리가 150, 아니, 무게가 150g인데, 칼로리 120칼로리죠. 그리고 요쪽에 이렇게 보시면 탄수화물 글씨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9g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여러분,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양은 아닌데, 아침을 깨우기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운동 후에 뵙겠습니다. 이제 후면 쪽에 약간 느낌을 알겠어요. 그리고 덤벨을 좀 추가로 사야 될것 같은데. 와, 씨, 무슨 덤벨 값이. 붙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가장 포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초반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운동을 시작들 하세요. 1년만 하면 금방 막 몸이 막 변할 것 같고.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살을 빼가지고.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팔 운동을 할 것 같아요. 팔이 지금 많이 가늘어서 팔 운동을 추가로 할 것 같고, 내일 아침 10시에 저는 그럼 팔 운동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 아, 영상이란다.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10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발 운동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BBC님, 그거는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중소기업이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40년 동안 버텼는데, 40년 동안 그 업계에서 그 회사가 버티고 있어. 그럼 그 회사는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직원들한테 훌륭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거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한 업계에서 내가 40년 동안 들어가서 일을 하는 동안 회사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업계에서 40년 동안을 버텼어. 그럼 그 회사는 정말로 훌륭한 회사예요, 여러분. 아유, 제리 예스님, 팬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아! 그러면은, 그거는, 그, 업주를 탓할 게 아니고 본인을 탓하셔야 되는 거야. 그니까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누구와도 교체될 수,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이요. 왜냐면 회사는 냉정해요. 이게 무슨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 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봉은 올라가는데 대체할 수, 젊은 애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럼 당연히 대체하죠. 회사에서. 회사 무슨 봉사활동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체될 수 있는 인간으로 남아있는 본인을 탓해야 되는 거지. 어? 그냥 아유, 업주가 나를 대체했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대체될 수 없는 뭔가를 본인이 갖고 있어야죠. 너무 제가 딱딱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자본주의고 경쟁사이기 때문에 현실이 그래, 현실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 현재 시간 11시 33분. 어우, 샤워를 하고 왔는데 땀이 계속 납니다. 운동을 마쳤고요. 자, 운동 마치고 요 머슬밀크 게이너 이제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추 다 먹었는데 요거 먹고 다른 게이너를 먹을지 아니면 게이너는 이제 안 먹을지 뭐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 변동 상황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요 두 번째 끼니 머슬밀크 게이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39분. 아까 게이너 먹고 약 한 30분 정도 흘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인데요. 사실 시간 맞춰서 먹는 거지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아닙니다. 자, 먹는 것도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끼니죠. 밥은 흰쌀과 검은쌀 이렇게 섞어서 밥을 만들었고요. 밥은 한 400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닭가슴살, 훈제 닭가슴살.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냉동 상태로 보관을 했다가 사실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드시면 더 맛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해동을 해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자연해동 시켜서 드시면은 그냥 드실만 하고요. 그리고 반찬은 오늘 브로콜리랑 볶음김치, 마늘종 무침 이렇게 해서 그냥 밑반찬으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정도면은 벌크업 하실 때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는 물론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자, 그러면 세 번째 끼니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45분. 이제 퇴근해서 집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 네 번째 끼니 저녁 식사 얼른 돌려드리고 먹도록 할게요. 배가 많이 고프네요. 자, 밥은 300g 정도, 이 정도면 30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부 한 모에 닭가슴살 200g 이렇게 구웠습니다. 제가 항상 먹던 포도한 닭가슴살 200g 구웠고, 나머지 여기 된장찌개
시금치, 그리고 풋고추, 그리고 버섯 조림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28분, 이제 다섯 번째 끼니, 마지막 끼니 먹으려고 준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있는데요. 단백질 보충제는 요 페이지 8이라는 상품, 여기 보이는 요 상품, 요 두 스푼. 칼로리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160칼로리에 지방 1.5g, 탄수화물 8g, 그리고 단백질이 26g.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간혹 이제 탄수화물 8g 이런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신 분들 계신데, 사실 옆에 퍼센티지를 보면은 8g이라고 하면은 하루, 예, 3% 정도. 하루 총 섭취해야 될 탄수화물 중에 한 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미미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백질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 두 스푼에 떡, 약 50g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번째 끼니,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7분, 아까 보여드렸던 떡이랑 보충제 다섯 번째 끼니 다 먹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어깨 운동을 했고요. 아, 몸의 변화가 이제 조금씩 또 있으려고 하는데, 식사량을 좀 늘리고 운동할 때 아무래도 쉬는 시간을 좀 줄이고 세트 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 10%에서 한 20% 정도 늘렸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겠죠. 아, 운동도 운동인데 아마 운동 시작하시려는 분들, 혹은 지금 운동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분명히 운동보다도 식단에 굉장히 민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너무 또 극하게 다이어트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평생 하실 수 있는 식단, 그러니까 본인이 식단을 짜 놓으신 상태에서, 아, 내가 이 정도 식단은 평생 지킬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실 만한 식단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기 바래요. 뭐 1주, 2주 뭐 급격하게 변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자쳐서 돌아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시니까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좀 덩치를 키워보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항상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보충제. 보충제가 현재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식단을 먼저 챙기시고, 그리고 먹는 타이밍, 뭐 단백질을 몇 그램 먹어요? 체중 곱하기 2에요? 3이에요? 아, 저는 수학을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계산을 해서 먹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그냥 대충대충 먹습니다. 몸이 좀 덜 변하면 더 먹고, 뭐 좀 지방이 많이 붙는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동을 좀 프로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먹는 거는 그냥 일반인처럼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너무 쓸데없는 걸 신경 쓰시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114일 차죠. 114일 동안 지금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0일 정도는 더 즐기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같은 듯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